킥스팀의 김세동 선수와 신한천일염의 최강호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정하 선수가 이쪽을 중앙 쪽도 단수를 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에 끄는 수 이쪽 위에 끄는데 이제 흑이 손을 뺐는데요. 네. 요것을 단수 치고 단수 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넉점을 그냥 잡으면 어차피 이곳을 단수 쳐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곳이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단수 친 건 굉장히 이득입니다. 대신 이제는 이쪽으로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흑이 조금 손을 이득을 보고 진행이 됐거든요. 이곳을 끊은 수는 실수 같아요. 이곳을 끊지 말고 바로 넉점을 잡고 나서 흑의 하여금 이쪽을 결정짓게 한 다음에 이쪽을 네. 두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급한 자리는 아니었던 거군요. 네, 손을 뺄 수가 있었으니까요. 약간은 김영환 선수가 실수한 것 같은 김세동 선수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흑이 74, 백을 2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보면 그 정도 차이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결국 끊는 게 이렇게 처리되면 그냥 이쪽 끝내기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잡았을 때 이곳을 붙이는 게 된다면 마둑은 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최강호 선수가 이쪽 움직임이 좋았어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게 움직였거든요. 이거까지는 무리더라도 흑이 그냥 이렇게 두고 이걸 둘 때 두 점만 잡아도 여기가 덤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별 피해 없이 처리가 됐고요. 중앙은 이제 뛰어나가는 것 때문에 백의 큰 집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보면 간단하겠죠? 네. 네. 100집이 50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요걸 잡았으니 한 50집 정도? 반면에 제가 이쪽만 해도 아, 이거는 흑이 이겼어요. 아,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달라지나요? 최강호 선수 근데 김세웅 선수의 실수를 정확히 응징을 한 것 같아요. 손을 뺀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승부 예측도 계속 이 정도의 점수를 유지 중이거든요. 정호 선수 좋은 판단이었네요. 굉장히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살도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네, 날렵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사선으로 앉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봐도 굉장히 날렵하게 두니까 사람도 좀 날렵해진 기분이 들어요. 끝나고 물어봐야겠어요. 좋아하겠죠? 좋아할 줄은 모르겠어요. 날렵해졌다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또 워낙 자신만의 매력을 잘 아는 선수라 일반적인 시선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두면 또 여기 또 하나 끊는 것도 선수인데요. 끊고 받을 때 이것도 꼬부리는 게 정수 같아요. 이 젖혀있는 게 선수가 아니죠? 네. 재밌는 모양인 게 손을 빼도 치중감이 이쪽으로 둬서 환격이라 최강호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한 수순입니다. 지금 백이 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잡는 게 아니죠. 이쪽 이렇게 손해를 보면 뭐 오히려 제대로 잡는 모양도 아니고요. 네. 말하다 보니 잡히지도 않네요. 이쪽이.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얼핏 보기 잡힌 것 같지만 이쪽이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면 일단 패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끊는 것까지 선수여서
여기 자충이 하나 생기면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뒤로 메워도 이게 양자충이어서 흑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겼고, 이제 흑은 이쪽 받겠죠.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니까요. 이거는 최강 선수가 거의 승기를 잡았네요. 우상 쪽 백에 끊어두는 한 수로 인해서 이렇게 흐름이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네, 끊어준 수가 패착일 것 같아요. 그냥 잡은 거랑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백이 이곳을 끊어서 한개 이거 막은 거 하나예요. 근데 이걸 단수치고 이걸 당한 것만으로 이미 그 대가가 나왔고 중앙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됐거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는데 이곳을 붙여가는 게 된다면 더더욱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걸 끊는 수를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붙이면 이 모양은 백이 싸우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은 이곳을 막고 찌르는 걸로 간단하게 백이 안 됩니다. 최강호 선수가 마지막 수익기를 좀잘 읽어봐야 되는 게 이게 좀 노림수가 있기는 뭐가 있나요? 또 있나요? 6을 치받는 수? 얼핏 보기 굉장히 속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너붙이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단수치면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치고 이쪽을 젖혀버리면요 여기는 세수인데 여기는 네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흙이 잡히는 거죠. 근데 아까 치받는 수는 요 맥점으로 두 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붙여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신중해야죠. 이럴 때 신중해야 돼요. 그럼요, 아직 추월기가 1분짜리니까 좀더 신중해도 됩니다. 근데 이어요. 네, 이었어요. 형태가 확실히 좋다고 보고 가장 쉬운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래도 형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제가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흙이 중앙이 두터워지는 느낌이라 뭐 백이 이쪽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요. 받기도 좀 기분 나쁘고요. 받았다고 치면 이제 뭐 이런 데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나와 끊을 수가 없죠. 이게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면 이제는 이쪽 백대만 살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거 하나 단수당한 게 얼마나 큰 대가인지 하나 늦춘 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쪽을 잡았더라면 중앙의 두터움은 백이 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고 싶은데요. 뭐 이런 데도 다 집이 없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저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두터워서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 두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흙이 이겨있는 느낌이라 변수를 좀 없애고 싶거든요. 왜냐면 흙이 이쪽이 43집, 47, 48, 50, 60집은 거의 나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백은 19, 30. 아무리 다 해봐야 50집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해도 돼요. 지금 여기도 의미는 다음에 밀고요. 이런데 찝는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찝는 것도 되나요? 이제 이런데 두면은 이제 패가 나니까요. 중앙을 이렇게 두는 것만으로도, 백이 이런데 받아준다면 이제 끊는 걸 노리는 거잖아요. 흙은 이런 데 붙여놓고 이런 데를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중앙은 이제 서로 집이 안 나잖아요. 서로 집이 안 나면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조금 흔들어 가네요. 그런데 저 치는 걸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잘 안 되는데요. 막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김세웅 선수가 불리함을 의식해서 뭔가 흔들어 가보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중앙에 흙이 너무 두터워졌어요. 저희가 본그 순간이 백이 패착을 두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뒀다고 해서 백이 좋았을지는 미지수 같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네, 훨씬 나았겠죠. 달랐겠죠. 끄는 수는 너무 큰 실착이었으니까요. 반대로 최강호 선수가 상대방의 실수를 잘 받아친 느낌도 있어요. 아, 잘 받아친 거죠. 그냥 받아주지 않고 다른 데를 선택한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세웅 선수가 초읽기에 몰려서 급하게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현재 5승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둔 쪽은 6승 4패로 좀더 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느 쪽으로 둬도 상립을 쓰는 게 보통일 것 같긴 해요. 굳이 뭐 하지 않고 이런 데 두면 될것 같은데. 중앙이 정말 심각하게 당했네요. 어느덧 김용환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 끝내기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상황? 아까 그 차이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덤에 걸린 형세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흙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근데 그거는 김영환 선수가 계산을 했네요. 그렇게 두게 돼 있고 변함없이 백승입니다. 김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의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바둑 최강호 선수의 분전이 조금 아쉬워지겠네요. 그러게요. 역시 이번 라운드의 승부처는 김민석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이 전반기와 리턴 매치로 성사가 됐었는데, 분명히 승부를 신한천일염이 바꿀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바꿀 수 있었죠.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승준 선수도 어찌 보면 완패지만 그냥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무기력한 행마. 김민석 선수는 오히려 바둑을 좀 주도했었는데 아쉬운 실착으로 역전패. 반대로 최강호 선수는 잘 버텨서 승리를 거두는 느낌이거든요. 최강호 선수가 타기하는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에 봐서 좀 색다르기도 하고요. 아, 그 정도인가요? 좀 두터운 편에 속하거든요, 바둑 자체가. 좀안 좋게 표현하면 좀 느리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단단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오늘 바둑은 단단함보다는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였거든요. 뭔가 본인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를 묘하게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흙이 이런 데 받아주면 집으로 손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빠져서 처리하는 게 정수 같습니다. 이제 뒷맛을 좀 흔들어 가겠다는 것 같긴 하지만 주변에 흙이 너무 단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 거 두나요? 찝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두면 되죠.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데 그냥 차단해 두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뒀을 때 백이 뭐 이런 걸 선수를 해서 수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수가 나는 모양이 아니죠.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어?
이건 아니죠. 지금 받는 거요? 그렇게 받는 거는 지금 손해봤거든요. 지금 100이 젖혀있기만 해도 손해고요. 이쪽을 젖히는 수도 있어요. 이러면 빚인가요? 아, 두집 손해봤죠. 네. 10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뭔가 수가 찜찜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수법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정확하게 응수를 할수 있었던 곳이었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숨겨진 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엔 보이지 않고요. 이 정도는 어려운 수익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관을 해서 물러선 거는 맞는데 아쉽네요. 뭔가 좀더 정교하게 뒀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좀 이겼다면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가겠지만 네. 이바둑이 미세해진다면 저두 집은 두고두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뭐 차이가 나니까 쉽게 뒀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데가 백이 젖혀 있고 나서 나중에 이쪽과 수상전 하는 게좀 싫다? 그런데 너무 백수가 많거든요. 뭐 벌어질 게 없어요. 저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해서 형세가 뒤집힐 정도의 손해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흙이 여유가 있긴 하네요. 네, 지금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가 41집은 나고요. 43. 여기만 잡아도 62집 정도. 근데 차이가 아주 크진 않은데, 역시 이 두터움이 있어서 어차피 흙이 이기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곳을 이어도 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곳이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또 끊어가면은 이제만 못 살았거든요, 지금. 바둑이 좋으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 끝내기고요. 다행히 뭐 당장은 이렇게 둬놓고 나면 나중에 백이 이곳을 치받았을 때좀 이쪽이 좀 떨어지는 뒷맛이 생기네요. 네. 굳이 결정해놓을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약간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크게 좋다는 것은 최강욱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바둑이라는 게 이제 가랑비에 좀 젖듯이 조금씩 추격당하다 보면은 굉장히 미세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좋다고 생각했던 바둑이 미세해진다면요. 그럴 때 실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자문 조심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결판을 질러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스타일의 차이겠죠. 근데 저라면 결판 지으러 갈것 같아요. 만약 착각이 있어 진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수익기가 부족해서 수가 났다면 어차피 질바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 수익기를 못 믿으면 앞으로도 시야 못 두는 거기 때문에 수가 난다고 보이면은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네. 최대한 신중하게 살펴보고 된다고 판단하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러서도 이기는 자리가 물러서도 조금 되는군요. 이긴, 그러니까 뭐100% 이겼다, 뭐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모를까, 차이가 미세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수가 보이면 좀 결행하는 편입니다. 뭐 그것도 큰 끝내기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조금은 더 나는 것 같아서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만약 차이가 좀더 적은 차이였다면은 지체 없이 결행해야죠. 김세웅 선수의 이 형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쪽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넉점만 잡았다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흔들림이 싫어서 저쪽을 그냥 이쪽을 붙여둔 걸까요? 왜냐면 이쪽에 백돌이 좀 놓이게 되면 이 돌이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최강호 선수가 이걸 못 보고 뒀다기보다는 정말 좋아서 쉽게 뒀다면 차라리 납득이 됩니다. 혹시 모를 변수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였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최강호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운영해서 승리를 마무리 짓는다면 최강호 선수는 개가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돌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이국인 김영환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은 개가를 하나 본데요. 네, 이제 개가를 시작을 했네요. 100승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집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결정된 모양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아마 무난하게 백이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흑집이 47집이죠? 네. 반면으로도 반면 반면 빈 빈인가요? 딱 여섯 우아에서 손해본 집 만큼 반이요. 다만 두 선수 모두 생각하는 건 초반 흐름이 백이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우아 쪽의 처리가 좀 제대로 떴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환 선수가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출발을 봤더라면 더욱 재미있는 한 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1승을 추가하게 되면서 5승 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10라운드 4경기는 2대 0으로 키스팀이 승부를 가져가게 됐고요. 3대 0이 될지 아니면 2대 1이 될지는 김세동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계산이 돼 있던 것 같네요. 이곳을 한칸 뛰어서 지켰어요. 확실히 좋다고 보고 쉽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 차이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좋다면 문제될 건 없는데 네, 좀 아쉬우시죠? 저는 술을 내려가고 싶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김세웅 선수는 엷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으로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하니까 그냥 뭐 침착하게 지키고 있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두고 있는 건데
상대가 좀 목을 쳐달라고 할때 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러다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또 체험하는데 그러라고 할순 없지만요. 지금도 이런 데를 두고 일단 받아주겠죠. 추후에 흙이 이쪽을 이으면요. 백이 또 곤란해요. 이쪽이 차단당하면 양쪽이 걸려들거든요. 일단 찔러 갔죠. 들어가는 선택은 정확하고요. 이 바둑의 승부는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 최강호 선수 그 차이를 알고 있어서 절대 무리를 안 하네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정확한 계산력으로 굳이 무리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한다면은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이 진에게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둔 거면은 뭐 최강우 선수의 선택이 오히려 보면 안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완벽하죠. 이렇게 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완벽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역시 두죠. 너무 기분 좋은 자리. 아, 근데 이건 김성선 선수 못 견디겠네요. 약간 집 차이는 좀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두터움에 흙의 두터움이 좀 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집으로도 흙이 안 밀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끄는 수가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네요. 그전에도 뭐 백이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충분히 어려운 바둑이었거든요. 이 단수를 하나 당한 것이 눈물나게 아픕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흙이 지금 찝어가면 양쪽에 차단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찔렀지만 이렇게 깨워 이으면요. 백이 뭘더둘 수가 없어요. 이런데 두면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찔러놓고 둘때 여기를 둬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갈수 있는데요. 진짜 끊으러 가는 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단수 쳐서 뭐 연결이 된다고 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끼움수가 생기니까요. 끝내기로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런 데는 백이 끊는 것은 그냥 건너붙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안갈 수도 있어요. 이었어요. 이거는 끝내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칼을 뽑나요? 네, 돼요. 저안될게 없어요. 백이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바둑이 끝나겠네요. 이걸 끊으면요, 이제는 여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수치고 무조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때 이 대마를 잡고요. 네. 이쪽을 끊는 것은 이곳을 건너붙여서 이렇게 두고 이쪽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고요. 뭐 여기 건너붙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만 둬도 또 이쪽에서 한 집이 더 나거든요. 살아있죠. 여기가 재밌는 것이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이곳을 먹이쳐서 이것을 뒤로 단수쳐서 이을 수가 없어요. 이 석점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 이쪽을 차단을 하면요. 그냥 이쪽은 있습니다. 또두집 났어요. 이거는 뭐 결판이 났죠. 이제는 뭐 잡으러 가야죠. 그럼에도 신중하네요. 어쩌면 제가 배워야 될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신중해야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네요. 최강호 선수의 이 신중함은 정말 배워둘 만합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요. 이걸 둘때 이쪽으로 둘 수도 있어요. 통째로 차단을 하면요.
크게 모든 두툼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둘때 이걸 끼워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곳이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오너스입니다. 오히려 최강호 선수한테 제가 배울 점이 많네요. 지금 뭐 끊어도 되고 한칸 띄워도 되고 모든 게다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아, 김세동 선수가 집으로 계속 버텨갔지만 이렇게 수가 난다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겠네요. 중앙의 두터움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작용하는 느낌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데 최강호 선수가 신중해 하는 이유는 이곳을 혹시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 뭐 이런 데를 잡으러 갔다가 나중에 혹시 수상전에 엮여들까 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자꾸 회의박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치중. 이곳을 두고 이쪽 따로따로 사는데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혹시 백이 6일 이어서 수상전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흙이 수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왠지가 아니라 흙이 수가 많은 게 맞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아, 네. 그쪽까지 다 해놓고 진짜 빈틈없이 두네요. 그닥 득은 없는데 뭔가 정말 최원 선수 오늘 정확한 게 이제는 잡으러 가려는 게 보이는 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상전 있잖아요. 그게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걸 두고요. 네. 백은 이렇게 뒀을 때 이제는 이곳이 건너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죠. 단수 칩니다. 이어야죠. 여기를 이으면 백은 4수, 백은 3수. 그 수상전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빈틈없네요. 그렇게 다 읽어놓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참 신중해요. 그건 제가 읽었던 수가 아닌데요. 그럼 어떤 의미죠? 이래놓고 찝겠다. 찝어놓으면 어차피 단수 쳐도 이쪽을 쳐서 연결은 연결이거든요. 더 쉬운 수가 있었는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최강호 선수인데요. 이걸 끊을 때 여기를 둘까요? 이쪽을 먼저 끊는 수가 좋긴 한것 같은데 뭔가 최원 선수 둘려다가 뭐 이런 좀 찜찜한 게 보여서 멈췄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갑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먼저 끊었을 때 약간 찜찜하거든요. 이곳을 만약에 두죠. 최원 선수 이수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끊어가는 수요. 마지막 버팀입니다. 이래서 신중해야 돼요. 수 내려갈 때는 지금 이런 데 단수 쳤다간 역전입니다.
이어서요. 자체로 이게 차단이 돼요. 지금 뭐 찝으면 이쪽이 자충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붙이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네. 그럼 이제 이쪽을 단수치겠죠. 끄는 수가 대학수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흙이 이겼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심지어 좀 흔들리죠. 끝까지 잘 버팁니다, 김세호 선수도. 어쩔 수 없이 거길 둬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을 하는 수입니다. 네. 김세호 선수는 답답한 게 이래도 진것 같아요. 아, 이래도 안 좋나요? 그러니까 뭐 백이 흙이 끈으로 와서 손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아까 한칸 뛰는 게더 쉬웠겠네요. 근데 이것도 손해는 집으로 손해는 손해거든요. 그리고 흙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면 많네 많아 시원한 시원셋 시원일곱 예순 한 두어 집 여전히 백이 진것 같습니다. 약간 큰 빈틈을 노렸음에도 확실히 흙이 실수를 하긴 했어요. 저쪽 끊는 술못본것 같아요. 좀 어려운 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손해를 확실히 흙이 봤고요. 그래도 최고 선수 입장에서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이러고 저 있다면 정말 그냥 멘붕이죠, 그냥. 큰일이죠. 네, 어쨌든 이럴 거면 중앙에서는 확실히 손해봤어요. 그래도 이걸로 103점을 잡으면서 얻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큰데 여기가 좀 찜찜해서 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어넣는 것 자체로 득인가요? 다섯 집이니까 약간 득이겠네요. 이쪽 끊어먹는 끝내기가 생기지만 그래도 이 다섯 집이 자체로 먼저 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득이겠네요. 자충이 생기니까 이쪽이 좀 달라지니까 맞아. 결국 개각까지 갈것 같습니다. 마음속이 조금은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냉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좀 사서 고생길이라고 하죠. 아까는 제가 순회로 가라고 했었는데, 네, 뭐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부추길 땐 언제고. 그래도 술길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한칸 떼서 술을 냈다면 문제가 없었죠. 아, 끊는 게 네. 아니라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찜찜한까지 대비했다면 이게 더 간편했습니다. 이쪽을 득을 보고 이쪽 석점을 잡으면 됐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결판을 지으려다가 상대 반격에 맞은 겁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돌아섰으니까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악수가 됐고요. 하나의 착각의 대가는 확실히 있네요. 확실히 차이가 누적 데미지가 더욱 묘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정말 미세할 괜찮아요? 것 같은데요. 이제 여유가 없는 건가요? 아니, 잘 세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여기가 20집, 22, 23, 25, 32, 34, 44, 45, 47, 59,
55집이 100이 이쪽에 가면 55집이 납니다. 42, 44, 45, 46. 이건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미세해진 건가요? 결과적으로 중앙에 집이 하나도 안 났으니까요. 정말 김세웅 선수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버텼는데 이게 또 결국 이런데 두집 손해가 결국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문제만 없다면 이기기만 한다면 정수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근데 흙이 이것을 젖히는 게 커서. 이렇게 되면 44, 47, 45, 51, 55, 60, 63. 4, 6, 8, 19, 17, 정말 흙이 약간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오늘은 미세한 바둑 안 나오나 했더니 네, 결국 여지없이 나오네요. 등장하네요. 또 여기가 중앙보다 더커 보이긴 합니다. 이곳은 그냥 잡는 것은 그쪽 두고 이걸 이을 때 여길 두고요. 이렇게 두고 빠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7, 11, 13, 14, 15, 20, 30, 31, 33, 53집 정도. 43, 45, 47, 49, 50, 53. 진짜 반집 승부 같은데요. 정말 미세해 보이는데. 네. 약간 백이 유리한 반집인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을 일단 흙은 이곳은 선수 끝내기고요. 이걸 두고요. 이쪽을 두고요. 이쪽을 막아선 다음에 이쪽을 끝내기를 하는 게 흙의 정수 끝내기로 보이거든요. 백도 이것을 해놨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고, 글쎄요, 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은 12, 13, 15, 16, 21, 28, 30, 32. 34, 35, 39, 40, 55집은 100집은 계속해서 55집이고요. 43, 45, 47, 50, 53, 58. 흙반집, 백반집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내기가 네. 100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가 흙의 선
일찍 흑예 선수 끝내기가 아닌데 여기를 백이 또 두면 또 그런 반집. 흑이 먼저 두지 않을 이제 이쪽을 끝내기를 하다 보면 그쪽을 둬요. 그거 실수 같아요. 여기 내 집자리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길 두면 집니다. 이걸 두고, 이걸 두고, 백이 이걸 두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쪽을 둬야죠. 흑은 이쪽을 둬야 돼요. 백도 먼저 해놨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백이 이곳 내 집자리를 두고요. 둬야겠죠. 이걸로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20집. 25, 26, 36, 37, 39. 이게 드러낸 건가요? 그러면 21, 41, 52. 55집 그대로네요. 다섯, 만약, 쉰, 쉰셋, 쉰넷, 쉰여덟. 아, 그래도 흑이 조금씩 이겼나요? 여기를 막아놓고, 네. 이곳을 두고, 있고, 이곳을 두면, 글쎄, 반집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찾아낸 것 같아요. 흑집은 여기까지 50집에 여기가 플러스가 13집은 무조건 나네요. 크게 여기를 이으면 미세하나마 흑승인 것 같습니다. 7, 51, 34, 16, 21, 22, 29, 30, 35. 100집은 계속 55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50집, 아, 그게 확실히 이겼습니다. 이제는 흑승이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확신에 차 있으신 목소리인데요. 백이 이곳을 둬놓고 집어뒀어도 어차피 아 이겼습니다. 이거는 흑승인 것 같아요. 참 많은 추격을 해왔는데요. 약간 중간에 상대의 상황을 잘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의 마음을 좀 긁어서라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차석이 3개 차인데 백이 제가 3알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하나, 둘, 세 개니까요. 세개 차이 딱 맞고요. 아, 흑이 네, 확실히 조금이라도 이겼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손길이 빨라진 것도 근데 이렇게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좀 있나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섯 집으로 세면은 확실히 여섯 집으로 세면 확실히 흑이 이겼었거든요. 네. 네, 저기가 저걸로 몇 집이 줄어드는지 봐야겠네요. 여섯 집이면 흑이 한집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백이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두 집이 줄어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둬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반집 승부거든요. 그럼 네 집이 나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네, 어렵게 둡니다. 김수동 선수의 집념이죠. 그런데 다르게 받는 게 있을까요? 이제 내 집인데요. 그래도 여기가 반집이 줄어들었으니까. 참, 마지막까지 머리가. 아니, 끝내기가 있었으면 아직 제가 확답을 얘기하면 안 됐네요. 네, 끝내기에서 102 득을 받습니다. 이게 61집이고요. 여기까지 62집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여전히 102 흑이 반집은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요. 102 젖혀있는 두 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이걸 두고 마지막으로 이걸 젖히고 치는 끝내기를 해서 흑이 61집, 102 54집 해서 흑반집 승으로 보입니다. 11, 12, 13, 17, 30, 34, 한집반 아닌 반집. 어차피 흑이 이긴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을 잊고요. 네. 잊고요. 그러면 이제 100집은 10, 19, 30, 32, 35, 38, 49, 50, 54집 반집이네요. 흑 반집 승입니다. 여기가 흑이, 그쵸. 이걸 두고, 마지막으로 여기 단수까지, 단수 치고, 이것도 확실히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집이 생기면 곤란해요. 지금 이쪽에 끝내기 득본 게 묘하게 이걸 두게 되면서, 그냥 이걸 100이 됐다고 쳐도 이으면은 여전히 흑의 반집 승인 것 같고요. 네. 그쪽은 어차피 선수 한집 짜리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백이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흑의 반집 같습니다. 변함없이. 참, 마지막까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네요. 같이 개가하신 거죠? 저도 개가를 하나요? 안 하셨나요? 그냥. 오늘 두 선수만큼은 개가를 옆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뭐, 틀리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특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런 데 단수 치고요. 이제 이었을 때, 이제 마지막 변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에 백이 하나 두면 한집 늘거든요. 이걸 깜빡하고 이어버리면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얼른 왜 해둬야 선수냐면, 되네요. 백이 패를 득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그냥 연결만 한것 같지만, 여기가 차단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하나를 또 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패를 이겨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앙을 꼭 둬야겠는데요.
거기도 선수고요. 아무튼 그 두 집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자변적이요? 네. 아, 찔러서 정리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중앙에 집만 안 나면 되니까요. 네, 그럼 반패도 흑이... 그러니까 반패를 흑이 이어서 반집을 이기는 겁니다. 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공배만이 남아있고요. 네, 이제 곧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타를 날리러 간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될 뻔했는데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냉정을 되찾은 최강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어, 그쵸. 백이 마지막, 흑이 마지막 궁대를 연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 참. 우여곡절 끝에 최강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데요. 참, 역시 이래서 수를 내러 가는 것이 선수들 조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못 본 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강호 선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차고가 있어서 좀 바둑이 복잡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냉정을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28집과 35집 네. 흑 반집 승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1국에서는 신한천일염의 최강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반집 승부가 나왔는데요. 최강호 선수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6승 4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 승부는 이 전반기와 같게 킥스팀이 가져갔어요. 네, 킥스팀의 에이스 정서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1승을 먼저 선취했고 김영환 선수가 또 이기면서 팀의 승리는 킥스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킥스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3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네, 킥스팀 같은 경우는 개인 승수가 많은 팀이어서 5승 5패 중에서 좀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네. 3위로 올라서면서 더 높은 곳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신한천일염과 함께하겠습니다. SK 앵크린 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SK 앵크린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강팀이거든요. 근데 신한천일염은 또 도깨비 팀이라 네.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이 안 되네요. 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0라운드 4경기 신한천일염과 킥스팀의 대결입니다. 2국 장고대국 김형환 선수와 이승준 선수인데요. 이제 바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바둑이 쭉 이쪽부터 시작된 전투가 쭉 네. 이어져서 백은 이쪽의 두터움을 흑은 생존을 했고요. 이제 흩어진 흑집을 이 백집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바둑의 포인트인데요. 백집은 몇 집 정도 난 건가요? 여기가 35집이 좀 두텁고요. 여기가
최소한 10집은 되니까요. 45집이 확정 갑니다. 그리고 이쪽 대마가 뭐 그래도 5집 언저리면 되니까 여기가 한 15집 조금 약하죠? 그러면 20집을 빼고 나면 이제 이 양쪽에서 30집이 나면 되거든요. 오, 그러면은 아니요, 이승준 선수 해볼만한가요? 나쁠 게 없죠? 아, 오히려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를 흙이 가면요, 요일 때다 집이에요. 두 선수의 옷차림이 계절을 하나 건너뛰는 듯한데요. 그렇죠. 지금 김영선 선수 몸이 안 좋은 것 같죠? 저렇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두껍게 입고 온 걸로 봐서 굉장히 옷이 두꺼워 보이는데 승부의 측이 또 저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데요. 아직 근데 뭐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바둑 자체가 어느 쪽이 좋든 간에요. 네, 아직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백이 먼저 이쪽을 견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곳을 흙이 막고요. 백이 붙이고 흙이 있고 백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왔을 때 흙이 이쪽이 큰 자리인데 뭐 이런 데를 하나 두고 받을 때 오면은 이제 백이 났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백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이 이거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났죠. 그러면 요일 때가 45집이 넘게 나야 되는데 좀 견제를 당하면서 100집 좀 늘면 쉽지 않겠네요. 여전히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이 조금 편하다.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네. 흙이 집을 지으면 백도 덩달아 집이 늘어나니깐요. 하지만 여전히 이쪽이 흙이 두개 되면 이을 때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흙이 이렇게만 띄워도 여기가 집이 뭔가 2안점까지 들어오면 크죠? 네. 지금 제 생각엔 두 선수 모두 서로 할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서서 받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끊는 순 당장 안 돼요. 하지만 이곳에 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만약에 뒀을 때요. 이곳을 붙이는 수가 생깁니다. 여기 끊어지는 게 있어서 흙은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있고요. 단수치고 나가면은 이 돌이 쉽게 잡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 모양 당장은 또 주변에 흙이 두터워서 걸려드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뒷맛이 좀 있어서 흙이 웬만하면 이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곳을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백이 둘때 흙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놓겠다. 이게 이승준 선수의 계획인 것 같고요. 김영환 선수는 출기. 이승준 선수 제한 시간 10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네요. 이제 전투가 끝나고 대각선은 다 끝나고 네. 나머지 반 기억 니은자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쪽 세모 모양으로 남아 있어요. 이쪽에 남아있는 모양이 참 재밌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곳만 정리되면 바둑이 끝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받을지에 대한 고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을 젖혀서 두고요. 젖혀서 두면 또 백도 바로 뭔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어두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뒷맛이 너무 나빠서. 하지만 이승준 선수는 이곳을 한칸 띄어서 지키면 어차피 내가 이쪽을 지킬 건데 이렇게 지키는 게 훨씬 깔끔하다고 본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키는 모양에서 이게 보너스로 한 5집 정도 되니까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더 드리는 게 가치가 좀 적지만 지금은 판이 다차 있으니까 이곳이 중요하다고 봤던 건데 김영환 선수도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두 점의 가치보다 이쪽을 먼저 뒤흔들어 놓는 게 먼저다. 오, 늘 생각인가 뭔가. 네, 늘었어요.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강수를 준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밀었을 때
흑이 막아서 잡으러 오는 것은 현대를 젖히고 이렇게 밀고 나오면요.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끊기면은 얼핏 봐도 흑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워낙 중앙에 백이 두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가 6수나 돼서 이런 데 뒀다가는 이곳을 당해서 그렇다고 이곳을 지키면 이곳을 당해서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는 건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곳을 두면 이거야말로 백이 땡큐죠. 아, 백이 땡큐죠. 이렇게 이제는 이곳을 젖혀 살아버리니까 이건 봐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늘어서 네. 살려주겠다. 작게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살면 너무 큰데요. 아, 이승준 선수가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이 6집이나 났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 지켜봐야 백이 자연스럽게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 두터움이 이제 견제 용도로 쓰는 건데 아, 이승준 선수 이렇게 지키면 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 더 밀죠. 지금 사실 서둘러 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흙은 이곳에 둘 수가 없잖아요. 붙이니까요. 아, 이승준 선수 는 선택. 아, 이 선택 좀 아쉬운데요. 지금 귀가 너무 커요. 만약에 늘어주면요. 이제는 너무 크게 살았어요. 막는 것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우변도 집이 아니죠. 하변밖에 집이 안 나는데 여기가 일단 여기서 산집이 여기 흑집 정도 되니까요. 순수하게 45집을 이 양쪽에서 내야 되는데 중앙에서 삭감하고 이쪽을 깎으면 여기서 30집 이상 나기 어려워요. 아, 네. 그럼 백이 이런 데 늘면 여기서 15집 이상 아 이건 덤에 걸릴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귀를 내주는 아, 원래는 방법은 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중앙이 두텁게 해서 중앙에 좀 힘을 쓸 때 이제 필요한 건데 네. 아, 지금 정서준 선수인 것 같아요. 구경 와서 주변을 의식 못하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좀 가렸는데요. 아직 정서준 선수가 이런 리그에 많이 그렇죠. 한 올해가 선수는 처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니까 당연히 좀 이럴 수 있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승준 선수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빠진 선택은 그런가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빠진 선택이 안 좋았냐면 이 두 점의 가치가 이 바둑에서 크지 않아요. 이쪽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 두 점을 잡는다고 아주 큰 집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히려 이 한 점까지 공짜로 잡을 수 있게 해서 이 돌 더 가치를 키웠어야 돼요. 그래야 백이 이쪽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변 쪽을 키워가는 게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곳으로 젖히면서 나가죠? 이러면 이쪽에 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키워야 되는데 이쪽이 너무 자연스럽게 견제가 당할 것 같아요. 뭐 마지막 키우는 걸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흐름은 확실히 백 쪽으로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이승준 선수의 방향이 좀 아쉬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쪽이 확실히 아쉽네요. 백은 이곳을 젖히거나 좀 더 집에 집중한다면 여기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근데 지금은 젖히는 게 두텁죠? 또 낮게 가요. 확실히 잡겠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쪽으로 하나 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를 키운다면 백이 이곳을 파고들면요. 백집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게 양쪽을 다 대항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건 덤에 걸려요, 그냥. 그래서 흙은 여기가 집으로 열어나? 한 20집짜리 되거든요. 20집을 두고 버텨야 되는데 글쎄요. 백이 이런 데 또 눌러가면은
결국은 중앙의 백집과 흑집이 삭감되면서 어차피 백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김영환 선수는 우세를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 중앙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돌을 공격하면서 얻은 두터움이 힘을 얘기하네요. 아, 이쪽으로 해도 되나요? 저리요. 엄청 큰 자리인데 선수 10집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흑입자 손빼기에는 또 이 두 점이 또 살아갈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백이 이쪽만 둬도 나중에 붙이는 끝내기가 있어서 하변 쪽에 백집이 또 납니다. 어? 이 승자는 자꾸 들어갔어요? 며칠 안 되는데요. 이게 선수라는 얘기 같기는 한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돌이 투자가 많이 됐는데요, 흑이. 백은 이제 뭐 이쪽을 벌릴 수도 있어요. 점점 판이 좁아지면은 변수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백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흑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 혹시 넉점을 나중에 곰마로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두터워서 잘 죽진 않지만 흑돌이 놓인다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결정할 필요가 없었던 자리인데요. 이승준 선수와 이쪽 우하 쪽 처리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마지막. 아예 견고하게. 뭐 어쨌든 의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벌린 것과 이거의 차이는 이제 치중 가능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네. 몇 집이 났다는 거고요. 이쪽까지 둔 것은 흑으로 하여금 젖혀달라는 얘기였거든요. 늘어서 더 깔끔하게 집을 지을 때 더 좋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김영환 선수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견고하게 우세를 의식한 수예요. 지금 백이 좋다면은 뭐 당연한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확실히 바둑을 낙관하고 있고 쉽게 뚫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이곳을 또 뛰면은 그래도 묘하게 또 흑집이 또 많은가요? 작지 않게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되면 흑이 백이 확실히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수가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되면은 여기가 여기만큼 났으니까요.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흑이 집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돌 때 흑은 오히려 뭐 이런 데를 또 괴롭히러 나와야겠네요. 아, 이런 데를 두면서 상대 집을 없애면서 약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음 백도 하나, 이렇게 두지 않고 이런 데를 먼저 붙여볼까요? 다섯. 지금도 저 자리는 너무 큰 자리죠. 흑이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이 너무 크거든요. 이제는 이돌까지 와서 선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는 자리고요. 백이 귀를 뒀다면은 흑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안 둘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백은 이런 데 한번 둬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 민다면 이제 이곳을 치고 나왔을 때 곤란해요. 뭐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걸 잡으니까요.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면 역시 가네요. 이곳을 두고요. 흑으로 하여금 이곳을 두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두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살아버리면요. 이제 이 두 점도 확실하게 잡히게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손 빼기는 어렵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지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 지켜준다면 대충 네. 쉽게 지켜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괄을 해보면 되죠. 이제 뭐 백집은 변한 게 없어요. 45집에 양쪽이 좀 추가돼서 50집 정도? 여기도 한 2집 되니까요. 50집 두텁습니다. 그 앱에 이거랑 합쳐도 20집이 조금 안 되고요. 30, 40, 50, 쉰. 그러니까 크게 내면서 쉰 다섯인데 100이 두니까요. 아, 덤에 걸린 것 같아요.
약간 덤에 걸린 상태에서 흑돌 차례 정도. 근데 백이 두터워서 특별히 흑집이 불어나지는 못하는 자리. 그러니까 판이 너무 좁으니까 역전시킬 데는 없겠죠. 그걸 아는 김민석 선, 이승윤 선수는 좀 비틀어 갔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뭐 그냥 받아두는 게 승산이 없다면은 둬야죠. 일단은 이걸 두고 이걸 나갈 때 끊겠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백이 이곳을 안 나가고 먼저 이곳을 하나 단수 치겠죠. 마지막 하나 끊는 거면 어차피 먹어 셋. 이곳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이곳을 드러내면 비슷한 변화가 되니까요. 백은 이렇게 둬야겠네요. 우변 쪽, 우아 쪽의 처리가 좀 더 괜찮았다면 아직 긴 승부였을 텐데 우아 쪽의 선택이 좀 빗나가면서 좀 저울추가 백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제 인공지능도 백이 좀 낮다고 봤고 네. 뭐 백의 두터움이 좀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조금은 나아 보이긴 했지만 뭐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알 수 없는 차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차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황 같은 경우에 일단 김영환 선수 초읽기였기 때문에 아, 아래쪽으로 밀었는데요. 아예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끊는치는 못하지만 이런 데를 뭐 두고 밖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근데 중앙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 이건 흑도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좋을지도 몰라요. 65 흑집 65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살아가는 맛도 있어서 이거는 백도 이렇게는 못 둡니다. 이렇게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은 이쪽을 늘든 이쪽을 늘든 뭔가를 해야 돼요. 일단 승부 호흡은 좋네요. 이승윤 선수.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최대한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백은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게 흙이 여기를 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이 살아가는 순간 집균형이 또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고 넘어가고요. 넘어가는 정도라면 그래도 이거는 백이 이곳을 하나 넣은 게 집 차이가 좀 나서 여전히 백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좋네요. 이 승부업은 확실히 변수를 조금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미 좀 집의 윤곽들이 정해지고 있는 상태라 이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길 두면 또 백이 여길 그냥 늘겠네요. 그리고 저 치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집과 이 집을 더해야 이 정도인데 그럼 이거와 이거의 대항 아닙니까? 어차피 좀 안 되는 흐름이고요. 네. 일단 잡아뒀죠? 늘겠네요. 이곳을 그냥 김영환 선수는 넘겨주더라도 중앙에 두 점을 확실히 잡는 게 더 크다라고 본 거네요. 이런 식의 아까보다는 백 모양이 훨씬 많이 났잖아요. 이쪽 호구친 거에 비해 이 두 점도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45집? 한 60, 한 서너 집 되는데 35집에 45, 75, 60. 이건 뭐 안 되겠네요. 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밑에서 난 만큼 중앙에서 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흙도 이런 식으로 흔들어 가야 되나요? 정상적으로 이곳을 젖혀서는 백승입니다. 주죠. 그러면 흔들어
가야죠, 뭐. 그렇긴 한데 잘안될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좀 뭐가 될것 같아야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거둘때 그냥 끼우기만 해도 뭐 별다른 수가 없어서요. 이걸 둘때 이것까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중앙팩이 두터워서요. 잘 안 됩니다. 확실히 승기를 잡은 행만 해요. 김영환 선수가 굉장히 매섭게 바둑판 내려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승기를 잡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아 쪽이 너무 아쉽네요. 우아 쪽에서 흑이 잘 처리했다면 네. 이번에 끝까지 정말 재밌는 승부였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좀 더 판이 단조로워졌습니다. 확실히 바둑들이 초읽기에 몰리니까 여기저기 재밌어지네요. 일단 최강호 선수랑 김승 선수의 대결도 지금 재밌어졌거든요. 아, 그런가요? 김승 선수가 칼을 뽑아든 것 같은데 타겟이 어떻게 될지. 그 바둑과 함께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백은 중앙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이 바둑은 확실히 변수가 줄어들었죠. 그런 만큼 흑이 이곳을 지키지 말고 이 자리가 제일 큰 자리인 건 알지만 네. 중앙을 좀 더 처리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크니까 안 올 수가 없죠. 네, 손은 하변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은 중앙만 정리하면 됩니다. 네, 지켜뒀습니다. 밀고 띡 밀고요. 받을 때 요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뛰면 뭐 변수가 일어날 곳이 없는데요. 이 바둑은 사실상 백승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백과 백의 지배 경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요. 크게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곳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세동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장고 대국 함께 하시죠. 이제 이곳이죠. 지금 백이 나갈 겁니다. 지금 원래 모양에서 흑이 이곳을 돌파하면서 이 백돌을 잡지를 못했네요. 여기 재밌는 수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 정말 재밌는 모양이네요. 이곳을 그냥 막으면 빠져서 네. 잡았어요. 뛰는 거와 젖히는 게 맞보기고요. 이런데 막으면은 가만히 이어두면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양 전에 옛날에 조치훈 구단과 원성진 구단 바둑에서 나왔던 모양인데 반대로 젖히는 게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죽은 돌인데 왜 바깥에서 두냐. 근데 여기를 막으면요. 네. 단수치고요. 잡을 때 이곳을 쳐요. 이렇게 사는 수가 있어요. 김세형 선수 숨겨놓은 한 수가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젖혀야 되는군요. 어? 왜요? 아, 이렇게 둬도 괜찮나요? 더 쉬운 수가 있었네요. 뭔가 재밌을 뻔했는데 이 수가 있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철렁했는데요. 아, 기와 단수치고 한 집을 만들어내는 게 맛보기가 되네요. 그렇죠. 제가 멋있는 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더 좋은 수를 김세형 선수가 알고 있었네요.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두자마자 보였는데요. 그러니까요. 바깥으로 젖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줘서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곳의 실리가 굉장히 커요. 43집 아니고 흑집이 한 55집 정도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세형 선수는 집으로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지금 요 에워 썼던 흑돌들 있잖아요. 아직 미생이라는 거예요. 김세동 선수
평소 스타일 잡지 않게 뭔가 대마사냥 느낌인데 흑돌 연결하면 끊어지나요? 패라면 흑도 버틸만 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곳은 살았습니다.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해봐야 단수치고요. 이쪽 빠져나가기 때문에 축이죠, 이 모양은. 그러니까 흑은 다 살았고요. 이제는 흑의 변수는 이 돌이 살 수 있느냐 같아요. 그러면 산다면 그래도 살아도 김태형 선수는 안 나쁘다는 얘기네요. 이쪽을 두고요. 절대 잡아두면 네. 여기가 대략 45집의 이 두터움. 약간이라도 백이 두터워 보이는데요, 바둑이. 더군다나 이곳이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바둑도 김태형 선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뒀을 때 흙이 얌전히 연결을 하지 않고 이런 데로 건너 붙여가는 게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쪽에서 뭐 이 석점을 잡는다면 집으로 다시 또 흙이 꽤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백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승부 끝났다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흑도 승부를 만들어 볼 곳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쪽을 흑이 좀 견제를 했지만 백이 이쪽 날짜 끝내기를 하면서 이쪽 집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바둑은 백이 좀 무사히 골인을 하는 김영환 선수가 승기를 잡았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끊었어요. 이제 우상 쪽이요. 네. 제가 흑이면요. 이런 데 둡니다. 아예 더 버텨버리는 거죠. 아. 이걸 끊었다는 것은 이쪽을 좀 차단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네. 이 넉점을 살리면요. 집으로 무너지기도 무너지지만 여기 끊는 뒷맛이 생깁니다. 아, 중앙이 좀 신경 쓰이겠는데요. 네. 이 백대마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라면 이쪽 둡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단추만 쳐놓고 손 뺄 수도 있어요. 좀 더 봐야 돼요. 네. 단수 치는 게 이득은 이득이거든요. 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두고 싶네요. 저라면 살립니다. 과연 최강호 선수는 제 말을 들었을지. 네. 아예 버틸 때 더 버텨서 집으로 확실히 이겨버리면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속이 편하죠. 이제 뭐 신중한 최경호 선수니 1분 초일께 다 떨어질 때쯤 두겠죠. 그럼요. 한 뭐 58초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58이면 굉장히 빠르게 보셨네요. 59여야 맞는 것 같은데. 네. 킥스팀과 신한천일염의 10라운드 4경기 장고대국 두 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